출애굽기 19장에 야훼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나팔소리입니다. 우리는 늘 야훼 하나님의 강림의 순간을 기다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오늘 토라 포션 바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 미스보타 벳지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나팔 소리를 듣는 귀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말씀 예수와 하마시아 10절부터 3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야곱의 한 곳, 한 돌, 사닥다리 꿈은 메시아의 커넥션, 메시아닉 타이틀과 연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 미스포타 벳지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하쉼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부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샤바 샬롬. 오늘 또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의 말씀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일곱 번째 토라 포션 제목인 마에째에서 야곱이 체험한 영적 이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곱이 간 한 곳, 또 그가 잠잘 때 택한 한 돌, 그리고 그가 꿈에서 체험했던 사닥다리의 모든 사건들이 짤막한 말씀과 짤막한 그 순간적인 시간 것 같지만은 전부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를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와 같은 결론을 갖게 되는가 하는 시간으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히브리어로 보는 바에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토라 포션에는 제목이 있는데 1년 쉬운 4개 토라 전체를 1년으로 삼아가지고 쉬운 4개의 제목이 있는데, 오늘 일곱 번째 샤반날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 제목은 바에제. 우리가 설교를 할 적에는 설교의 제목들을 많이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토라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바에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근데 그 뜻은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에제 야곱 미 부엘셔바 라엘렉 크라나. 야곱이 부엘셰바로부터 떠나 그리고 하란으로 향하더라. 여기 바에제에 관한 이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토라에 나오는 모든 히브리어의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히 세 뿌리 루트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에제의 세 뿌리 글자가 되는 세 글자는 야짜입니다. 야짜, 야짜.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히브리어를 떠나서는 그 뜻을 잘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짤막하나마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히브리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들으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들은 이것이 굉장히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5주 동안 야훼 하나님 시애틀 지역에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히브리어 성경 읽기 클래스를 가다 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드디어
5주를 마쳤는데 놀라운 것은 아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던지 이제 코마시를 갖다 주고 읽어요. 그래서 22자, 그 다음에 소피 다섯 글자, 그 다음에 베가드 카파트, 그 강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다블링 하는 것, 모음, 자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토라가 읽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1.1획이라도 그냥 헛되지 않는 이런 글자를 우리가 몇 글자를 대하게 되냐면 7512글자입니다. 그래서 단어로는 2021단어, 그 다음에 절수는 148절, 그 다음에 토라 스크롤, 이 토라 두루마리 책에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 정확하게 42라인입니다. 그래서 42라인을 42라인 좀 합해서 235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토라 포션 제목인 바예제 히브리어로 요드, 자딕, 알레프 이 세 뿌리 글자 이게 어원입니다. 그래서 나오다, 출발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자 이 단어를 통하여 오늘 야곱의 생애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자의 제일 첫 번째 글자 요드는 22 글자 중에서 가장 겸손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처음으로 예수아를 만납니다. 오늘 그 꿈을 통하여 야곱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 아니 야곱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아니 야훼 우리가 아니 야곱 아니 요셉 그 성경에 나오는 뜻이죠. 요셉이 자기 형에게 내가 요셉이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아니 야곱 아니 야훼 야가 자꾸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요드 글자가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야곱도 요드로 시작되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요드로 시작돼요. 가장 적은 글자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 요드가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나는 야훼니라 라고 오늘 요셉 야곱에게 계시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도 요드로 시작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도 요드로 시작하고 이스라엘도 요드로 시작하고 유다족 속들 예후다도 요드로 시작되고 여수른도 요드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이름이 요드로 시작됩니까? 예슈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 떠나다 하는 이 바예제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글자는 짜딕입니다. 짜딕. 이 짜딕은 딱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낙귀하여 자꾸 유인하는 글자. 우리가 지난 토론 보셨던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낚으시죠. 그래서 이 마치 고기를 잡는 낚시바늘 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토라에 나오는 모든 히브리 글자는 몇 가지의 특징인데 첫째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수가 거기에 숨어 있고 세 번째는 그래픽 디자인이 되어 있죠.
모양들, 그 다음에 모음이 있는데 그래픽 디즈는 뭐냐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 차딕은 이렇게 보면 눈이 됩니다. 눈. 그 다음에 저 위에 땅에 있는 건 요두입니다. 그래서 이 차딕 그 자체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뭡니까?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그래서 이 요드의 역할은 굉장히 이 히브리 사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중요한 분들의 이름이 다 요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자딕은 18번째 나오는 글자이고 수치는 90입니다. 그리고 낚시 바늘처럼 생겨가지고 desire, 갈망한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말키 째대기, 째대기 여기서 나옵니다. Righteousness, 의에서, 의인. 그리고 이 잠언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짜딕은 영원한 기초가 됩니다.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프리스트후드 제사 시스템에서 영원히 남는 말키제덱 제사장을 우리가 잡아야 돼. 레위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 말키제덱은 짜딕 영원합니다. 여기 의인은 영원한 하이에스트 소드. 히브리 말로 기초가 됩니다.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짜딕은 항상 갈망하는데 뭘 갈망하냐면 알렙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의 이 그래픽 디자인의 가장 짜딕하고 닮은 꼴의 글자가 알렙인데 사실 히브리 사상에 짜딕과 알렙은 서로 메이트입니다. 그저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알렙은 가장 큰 지도자의 힘을 말하고 황소를 말하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짜딕은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무릎 꿇고 야훼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게 누굽니까? 예수와의 신부. 그래서 예수와 예수와의 신부의 짝을 맞추는 가장 좋은 이 그래픽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는 오시는 그날까지 갈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짜딕의 길을 택해야 돼. 짜딕의 길. 오늘 그 떠나다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은 야곱이 카라나를 향하여 부엘세바를 떠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갈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렙에 보면은 여기 요드가 또 둘이에요. 위에 하늘을 향한 요드가 있고 땅을 향한 요드가 있고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오늘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우리 전능자 목사한테 제가 들었는데 혹시 야곱의 꿈에 나오는 사닥다리에 관한 설교가 있습니까? 그분은 참 굉장히 영이 밝은 분이에요. 토라를 잘 아시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왜 하필이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오는 꿈을 이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바야제 토라 포션 날 샤밧 아침에 그런 전화를 하십니다. 아니죠. 이 뭡니까? 카카오톡을 하십니다. 오늘 그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드는 열이라는 수치가 있고 또 요드가 둘이니까 20이죠. 그 다음에 밥은 6이니까 총 26인데 요드 헤이 밥 헤이도 요드는 10 헤이는 5 밥은 6 헤이는 5 26 알렙은 야훼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야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 10절 바엣제의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부엘세바를 왜 떠났습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어 글자를 통하여 하란으로 떠나는 목적은 야훼 하나님과 그의 이미지를 닮은 메시아의 신부들과 연합하는 그 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게 야곱이 큰 나라를 이룹니다. 야곱의 집은 굉장히 큰 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지만은 히브리 동사 바에체는 야곱의 집을 세우는 목적을 위하여 그 결과를 위하여 출발한다는 뜻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도망가는 처지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또 주변 분들이 그냥 환경으로 막 쫓기는 그런 심령이 있으면 절대로 부정적인 것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야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처지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도망자가 휴지티브가 됐어요. 그런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때. 가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을 전해줍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전해줍니다. 할아버지의 복을 그대로 받도록.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28장 1절부터 9절까지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왜 내가 속였느냐는 말을 놓고 축복이 나오고 또 오늘도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너 왜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말이 없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사상은 히브리 사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것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에제에 들어있는 그 기본 단어 세 글자의 수치는 정확하게 101입니다. 요드가 10이죠. 짜디기 90이죠. 알렙이 1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야훼 사자, 엘로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보지만은요.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언제 나오냐면 떠나기 전에 나오고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떠날 때 야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2장쯤 가면은 돌아올 때겠죠. 마나하임 하고 나오면서 올 때 여호와의 군대로다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히브리어의 사자 말라킴 정확하게 101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자의 수치는 야자는 수치는 떠난다는 수치는 101이지만은 또 떠날 때 돌아올 때 나타난 이 말라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에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이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메신저 나의 대표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야곱은 야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약속의 언약, 토라의 씨와 자손을 퍼뜨리게 한 그 목적을 위하여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예수와의 집과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 예수께서는 뭐 때문에 오십니까? 초림하실 적에도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오셨고 이제 그때는 suffering 종으로서 오셨죠. 그러나 이제는 군림하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이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야곱의 생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애죄를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야곱의 집에 신부를 찾아서 말세의 믿음을 연결하고 세워서 야곱의 집의 왕 예수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야훼 하나님의 신부들은요, 야곱의 집을 오늘부터 공부해야 돼요. 왜? 우리의 신랑이 오셔서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시니까. 그 왕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집에 소속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돌아보전에 만약 이것이 카바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아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신랑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실 적에 이 토라가 전부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을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어느 토라에서 어떤 구절에서 예수아에 대하여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바에제에서 우리가 커버하는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에제에 게시된 메시아닉 커넥션, 메시아닉 타이틀, 그냥 Deep Picture of Yeshua. 예수아께서 사드 레벨로 예수아의 신분과 예수아의 타이틀을 숨겨놓으셨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하마콤에서 나옵니다. 하마콤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이 토라 포션 창세기 28장 야곱이 머무는 곳입니다. 28장 11절에 한 곳에 있다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마콤. 이 마콤은 토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장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마콤 앞에 정과서 하마콤이 될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이 장소 하면은 누굴 말하냐면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이 짤막한 구절에 하마콤이 무려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하마콤, 마콤, 하마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마콤은 장소지만은 야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캐릭터 그 중에 우리 야훼 하나님은 한 곳이라는 장소에 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 또 뭐가 있습니까? 무소부재 이게 한 곳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어느 한 곳에 가실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요? 그래서 이 하마콤 한 곳이라는 것을 통하여 나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다. 예수아의 타이틀이 Omnipresence of God. 테일림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피할 곳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곳, 그곳, 하마콤. 예수.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하려 갔지만은 그는 제대로 피하게 됐어요. 한 곳을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 하마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아리하도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멀리 안 계신다. 왜? 장소에 죄를 안 받으시는 Omnipresent 무한정한 무소부재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마콤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께서 멀리 안 계시다는 사실을 위로의 말씀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야곱이 이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만든 그 예수를 어디서 만났냐면 야곱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에 해가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야 되지 않습니까? 잘 때 뭐가 필요합니까? 벽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가 한 돌을 취하여 벽에를 딱 삼은 에벤 돌이 예수. 왜 예수아가 됩니까? 오늘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의 누워 자더니 이 한 돌을 가져다가 락학. 이 말은요 신랑이 신부에게 아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신부를 취한다는 말입니다.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아와 사랑의 말 짜딕은 막 열정을 가지고 뭘 갈망하는데 우리 짜딕이 아까 무슨 글자와 가장 가깝다고요? 알렙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신부는 예수아를 항상 갈망해야 돼. 그래서 신랑이 우리를 빨리 취해가지는 않으실까.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취한 돌이 에벤, 알렙, 베이트, 눈소핏이 아주 신기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게 에벤, 알렙, 베이트, 눈소핏 이것은 명사입니다.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 에벤의 처음 두 글자 알레벳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비누 샤바샤마임 이카데시센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 돌 속에 처음 두 글자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글자하고 세 번째 눈을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When 아비. 그래서 야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벤을 딱 두어다가 베개를 댔더니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게 돼.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숨겨놓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스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돌을 우습게 알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 하면 가장 귀한 거예요. 보석입니다. 보석. 제사장이 돌 12개 그 흔한 돌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12 친지문. 전부 그 다음에 전부 이게 뭐 돌인데 거기 하늘나라의 돌은 전부 우리가 여기는 가장 귀중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하늘을 사모하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아주 보석이 많은 곳입니다. 보석이라는 이 돌 속에 처음 두 글자 아버지와 맨 아들이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의 사역은요 잃어버린 보석 찾는 거예요. 열두 돌을 보석을 이 돌을 기둥을 딱 세운 것처럼 이 열두 보석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막 예수께서는 정말 못 죽으셔. 이 신념을 우리가 돌아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래요.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돌은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돌 앞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바이카크치아다 알레팝 하아벤 하아벤 정말 했죠? 그 돌을 취했는데 그 보통 돌이 아니라 알렙과 타 처음과 나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돌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데라 했더니 그 성에 본 이름은 루스더라 메시아의 돌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돌 속에 예수와 메시아께서 이 돌의 메시아의 커넥션을 어디서 또 보냐면은 시편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처음에는 예수와의 돌이 별로 귀지 여기지 않아가지고 건축자가 쓰다가요 버려버립니다.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환영을 하고 알아봤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이 돌이 되신 예수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코너스톤이 되었나니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어떤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다고 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가장 최고의 값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히브리어 토라 포션서에 숨겨진 예수아를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고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렙타프가 되신 돌 예수아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 우리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저 이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은 토라를 굉장히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부터 토라를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시아야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집 두 집으로 다 나눠지죠. 그래서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 에프라임 집을 나눠진다. 그런데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그 반석이신 예수와 그 돌 때문에 유다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이스라엘 집, 요셉의 집, 에프라임의 집에도 걸림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늘 이 나오는 예배를 통하여 두 집이 다 걸림돌이 됩니다. 왜 걸림돌이 됩니까? 우리 교회는요. 걸림돌이 안 될 줄 알죠? 그런데 살아계신 토라가 누구십니까? 예수아죠. 예수아는 잘 믿지만 예수가 살아있는 토라인 것을 버려버렸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이 예수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 다음에 토라를 잘 알지만 토라의 주인공이신 예수아를 못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파 유대인들에게는 토라의 말씀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말씀의 가장 화살이 목표가 되는 중심이 되는 예수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8장 16절이죠. 또 베드로가 오늘 에벤을 설명합니다. 베드로 야곱이
벽에로 그 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는 산 노릇인 예수께 나와.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키제덱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절대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여기 보니까 9절에 말키제덱에 관한 얘기를 이 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똑같은 이 컨텍스트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을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쩌면 그 돌이 물론 파운데이션이 돌로 지면 튼튼하죠. 그러나 오늘 에벤을 통해 뭘 배웁니까? 에벤이 예수야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이게 토라가 그냥 심화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은 그 사람은 집을 어디다 졌다고요? 모래 위에다 졌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토라의 바탕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힘들죠.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반석의 집은 토라요 모래의 집은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전통과 교리와 그런 이슴입니다. 이슴. 그런데 이제 요리조리 피해도 가지 못하니까 종말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1장 40절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돌이 또 나옵니다. 이 돌 위에 에벤 위에 아바 하나님 아버지 벤 예슈아 하마시아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거든. 주님 앞에 와서 깨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요 모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크라이스트 성경에 최초로 기름 부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게 된 바에제는 최초가 많습니다. 최초가 많습니다. 첫째 창세기 28장부터 31장의 주인공인 야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닥다리라는 말 토라 여기밖에 없어요. 술람이 눈을 씻고 봐도 사닥다리 여기밖에 없어요. 오늘 어떤 분이 질문하시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사닥다리의 뜻은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떠날 때 야훼 사자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야훼 사자 굉장히 나오는데 여기에 딱 야훼 사자가 토라 포션을 딱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어노이팅 기름 부으심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돌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기름 부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크라이스트.
anointed one. 오늘 역사를 깼어요, 야곱이. 그냥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신세인데 가장 최고의 영적인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적에 또 이 벤 반석이 나오죠. 에벤이 나오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수십 번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반석 돌과 오늘 야곱이 회개로 삼은 그 돌하고 연결해 보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사닥다리가 사닥다리가 꼭 우리가 연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왕을 추대해가지고 왕은 어디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반드시 성전 문 앞에 기름 부심을 해야 돼요. 야곱이 한 곳에 가서 돌을 취해가지고 영적인 희한 것을 보고 돌을 다 거기다 기름을 부은 것은 앞으로 만의 왕 예수와 하마시아를 위하여 길을 마련했습니다. 사닥다리의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제가 먼저 미리 말합니다. 원래 사닥다리의 뜻은 칼라리라는 나오는데 칼라가 뭐냐면 하이웨이라는 말이에요. 하이웨이, 하이웨이.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이웨이를 오늘 바이에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됩니다. 사닥다리를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오늘 모든 이 초점은요, 물론 단풍나무, 신풍나무, 그 야곱이 그 라반과 재산 싸움을 할 적에 그 개울가에다가 그 때가 된 것을 위하여 이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했더니 거기에 전백이 아롱다이 나온 것은 작년 제가 설교해서 굉장히 기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와의 커넥션입니다. 28장 12절에 이 사닥다리가 어떻게 커넥션을 갖는가? 28장 12절을 보십시다. 꿈의 번즉 칼롬 꿈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술람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에서 이 사닥다리는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사닥다리가 보통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렙 공부할 적에 알렙이 오른쪽에 위에 있는 요드 왼쪽 밑에 있는 요드 가운데 누워있죠? 바비죠. 알렙,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런데 이 알렙이 하늘과 땅을 연결할 때 그 바부가 무슨 숫자입니까? 6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인자입니다. Son of Man. 인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바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야곱에게 꿈에 사닥다리로 딱 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와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무슨 사닥다리가 설명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경 안에서 성경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인간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라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오늘 바예체에는 사닥다리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Son of man. 바.
제2의 아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더니 베 에레츠 하샤마임, 에레츠 베 에트 하샤마임, 이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를 야곱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엄청난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맨 하아담, 제가 히브리로 된 요한복음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번역 저 나옵니다. 맨 하아담, 맨이 뭐라고요? 아까 여기 바 눈썹핏 어디 어디서 읽었습니까? 돌베개에서 나왔어. 돌베개 한 돌치한 인자, 그 돌베개 하아담 인자 son of man. 그래서 토라에서 사닥다리는 오직 여기에서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말로 술람. 그런데 술람의 어원은 살랄. 살랄은 이 하이웨이를 말합니다. 하이웨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늘로 향한 하이웨이를 야곱을 통하여 공부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와 마시아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가 왜 다른 하이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문을 따돌리고 딴 데로 오는 자는 전부 다 도적이라서 도적. 오직 예수야만 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락하고 또 본 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아니 야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야훼니라. 그러면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그 말씀을 슈마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 야훼를 안 쓰는지 몰라. 아도나이를 많이 쓰는데 사실 저는 아도나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도나이는요 이 시애틀의 집 하나 가지고 집 세뇌주면 그 사람이 아도나이 같아요. 그게 원래 킹 지미. 킹 지미가 뭡니까? 1662인가요? 킹 지미. 킹 제임스. 제임스 때 지미나 말. 제임스 때 쓰던 로드가 바로 그냥 로드. 땅을 소지하고 많은 하인들. 야훼 하나님과 주를 그렇게 번역한 킹 지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8에도 그렇고 야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야훼 하나님 주라는 말보다는 야훼 하나님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사실상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21년, 22년 후에 돌아올 때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단신으로 갔다가 올 때는 열두, 열한 자식을 가지고 나뉘어 또 하죠.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적에 내가 교회를 이루리라. 칼. 교회의 시초가 지난주에 나온 28장 3절이고 그것을 fulfill, 그 축복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 여기에 야곱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닥다리의 꿈에 본 이 사건, 야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축복을 받은 이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 19장과 연결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체험한 계시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시내산에서 체험한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서 있단 말 묻자. 그 서 있는 곳이 반드시 반석이어야 돼요. 흐물흐물 그 다음에 모래 바탕 하면은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락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서 있다 묻자 이것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내산을 중심으로 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며 우레 소리가 들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사건이 오늘 이 사각거리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드리고 지내서 나오면 그들이 산 기슭에 바이 야첩 서 있는데 사각거리가 서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꼭대기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베로쇼 마키아 하샤마인 여기에 신명기 4장 11절의 사건도 창세기 19장의 사건을 설명하죠.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랩 하샤마인 하늘에 닿았다. 여기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막 하늘에서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여기에 랩은 중간이란 말이 여기 우리 하트지만은 여기는 중간이죠. 산길 하샤마이 그 하늘 중간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닿는 사건하고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이 있었죠. 오늘 바에 지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출애굽기 19장에는 그 말씀을 받으려고 모세가 오르락내리락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르락하니 올라가니 여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올림 이 히브리말을 한국말이 많이 흉내를 냈는지 올라갈 때는 올림 뭐 이렇게 증명된 건 없지만 그냥 발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는 내가 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베오레딘 그게 됩니다. 야라 돼서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리라 내려와 야라 백성에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는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에 하나님의 메신저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똑같은 사건이 바에 지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거기에 오르락 내려간 사건과 연결이 돼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산꼭 그 사닥다리 꼭대기 딱 보니까 누가 서 계십니까? 영어 성경은 beside 사닥다리 옆에 있어요. 산 꼭대기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에는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야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리컨펌합니다. 떠날 때 이삭이 축복해 준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리컨펌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확신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매체를 통해서 메시아니 커넥션을 굉장히 저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것에 또 아니었어요. 야곱이 아내를 얻기 하여 몇 년을 일합니까? 처음에는 7년을 일했죠. 근데 7년 일하고 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때는 베일을 쓰고 잤나 봐요. 들어갈 때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그냥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wrong person. 근데 전기가 발달이 안 됐어. 그때 전기가 그때 전기가 없었지. 오직 하늘 전기밖에 없죠. 하늘 전기는 밤에 켜지 않아죠. 하늘의 전기는 그때 태양을 밤에 켤 수가 없지요. 또 한 가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작은 아들인지 큰 아들인지 못 봤죠. 야곱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라켈인지 레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7년 일하는데 떠나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그런데 한번 사랑에 빠지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년 일했는데 안 줘? 그러면 또 해야지.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삼였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뭘로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이것을 배울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 한 20년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 에이! 이러지 말아요. 요즘은 재림신앙인데 여러분. 왜냐면 야곱의 집은 예수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집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 히브리 말에는 케밈, 케야밈, 카프는 언제나 like, 뭐뭐 같이, 그때 꼭 카프가 들어가죠. 같이, 야민, 그 다음에 아카딤, 아카딤, 하루, 에카드의 이 뭡니까? 복수. 복수가 되니까 며칠, 며칠, 에카드. 그런데 이것을 바꿔놓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신부를 위해서 지금 2000년 동안을 일하신 거예요. 2000년 동안을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2000년을 며칠로 여기셨다고요? 성경적으로 2000년이 며칠입니까? 이틀이죠.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인내 신앙 생활은 굉장히 필수적인데 여러분들이 한 10년, 15년, 20년, 25년 기다렸다가 하면 에이 관둬야 되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14년을 일을 해도 며칠같이 여겼고 예수아께서는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아께서는요 야곱보다 더 많이 지금 일하시죠. 신부 하나를 구하시기 위해 좀 2000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잊지 말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자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걸 절대로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주님의 20년 때문에 2000년을 이틀같이 일하셨다. 오늘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뼈빠지게 일을 했지만은 그걸 며칠밖에 느끼지 않는 이 신앙이 오늘 메시아니 권해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식을 많이 낳죠. 그래서 오늘 쭉 이 자식 이름들이 나오는데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그렇게 뼈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일한 것처럼 느끼지 않았던 그 기간을 견뎌서 낸 아들이 누굽니까? 라켈을 통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요셉은 예수와의 퍼펙트한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와의 모형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어요. 이삭이 그러나 요셉 메시아 벤 요셉 그 다음에
그 예수와의 육체적으로 혈통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누굽니까? 네. 그래서 요셉은 메시아의 타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24절에 이제 그 라헬을 그렇게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야훼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요셉의 이름이에요. 요셉의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요셉 하나 딱 낳고 나는 이 하나보다도 더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정확하게 요셉의 세 뿌리 글자는 요드사메 페인데 야샵 이거 잘못됐죠? 이 소피스로 되는데 소피도 없는 거죠? 있어요. 네, 이게 길어지는데 조금 짧아졌습니다. 이 야삽이라는 것은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요드를 시작하니까 손으로 그 다음에 싸매기 무슨 뜻입니까? 서포트. 손과 발로 서포트해서 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사도바울의 글을 보면은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사도바울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사도바울의 글과 사상을 본받았어요. 그런데 토라를 모르면은 그죠? 그냥 수박 거닥기, 수박 거닥기.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이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그것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예수와의 모형으로서 그 요셉 이름 그 자체를 통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메시아닉 커넥션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야곱이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더 재컨펌한 내용입니다. 복을 받으리라. 베니 브라쿠. 베니 브라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28장 3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족속, 여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룩하려면 혈통적으로 유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야곱의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입니까? 그래프티드. 그래서 베니 그락크. 이렇게 베니 브락크. 이것이 접붙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니 브라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the root of the Benny Graft is the same as to graft. 혈통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그라프틴. 그래서 사실상 야곱이 친 약대들이 그라프틴들. 라반, 라반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White. 그런데 White는 전부 양들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라반에게 속하죠. 그러나 Spot. 전백이. 아름다운.
검은 거, 얼룩얼룩한 거. 솔직히 얘기해서 잡족돼요. 잡족돼. 전부 이건 전부 요셉이 더해지길 원하느라 많은 명령 중에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게 하시냐. 이것이 메시아의 커넥션. 그래서 이 베니 유브라크의 접붙임이 이렇게 연결되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방법으로 야곱의 집에 소속됐습니까? 베니 브라크. 너가 많은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복이 되니라 하는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확실하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니 브라크. 이것이 이 접붙임을 통하여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보니까 지금 야곱이고 라반인데 여기에서 전부 얼룩이는 전부 이쪽으로 하지. 얼룩이는 전부.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베니브라크 접붙임 또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펴졌지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면 이 퍼져나간다는 말이 지난주에 제가 카바를 했어요. 어제 보니 지난번에 보니까 이 톨도트에 마부가 빠지는데 톨도트가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이 됩니까? 베레스에 의해서 베레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파라츠. 파라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막 퍼진다는 말이에요. 파라츠 퍼져나갈지면 파라츠. 그래서 교회가 내가 반석 위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도 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야.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에벤 알렙타.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딴 것도 오늘 이 토라포시 나오는 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교회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28장 3절에 카할 교회의 처음 글자죠. 그래서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파라츠 오늘 번창하다 그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돌파하고 퍼지는 힘과 에너지의 특징을 전부 토라가 말하고 있어. 토라고 말했어요. 오늘 야곱의 집에서 다 여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안 믿는 사람보다는 한때는 믿었다가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 잃어버린 것은 한때는 내가 소유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소유하지 않은데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나 옛날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렸어.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잃어버렸다는 말씀 씁니까? Lost ship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 그런데 히브리 말로 더 나아가면은 prostitute. 무슨 말이죠? 잃어버린 양이 프라스티튜십이에요. 또 그 라헬 이름도 양이란 말이죠. 라헬. E-W-E. U라고 발음하죠. 영어로. 그 라헬이 양입니다. 레아는 뭡니까? 소입니다. 소. 소는 소로 돼 와일드 소. 야생 소를 레아고 아주 이쁜 양은 라헬.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전체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바에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리지널 말키제덱이 재컨펌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떠났는데 바에제 떠났는데 결국은 목적을 가지고 하란에 가서 돌아올 때는 전혀 다른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야지는 일곱 번째 돌아요. 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해야 7년을 일했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뒤에 결혼잔치가 며칠 동안이라고요? 우리 수컷을 며칠 동안 지냅니까?
결혼잔치입니다. 7일. 그래서 오늘 샤밧과 일곱 번째 토라 포션은 신부들의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이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야곱의 포로 생활과 야곱의 귀환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흩어진 지파를 모으는 것은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야곱의 꿈은 가장 첫 번째 꿈이다. 꿈이란 이 단어를 딱 치면 제일 먼저 창세기 28장 11절 제일 먼저 나와. 최초로 꿈이란 말이 나와. 사닥다리는 성구산을 찾아보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귀중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갈 때 사자들이 있었고 올 때 사자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라 하고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처음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최초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First appearance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말키제덱 언약을 재확인했는데 네 가지로 정리해봅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리라. 또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바람 퍼져나갈 자손을 언약으로 받았죠. 그 다음에 너로 하여금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Many graft, grafted in 말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나타내서 개인 약속인데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우리는 어느 곳을 가도 결국은 야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기에 옴니프레센트가 나옵니다. 한 곳. 우리가 하늘을 가도 피할 수가 없고 땅을 어디로 가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진정한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됐고 또 그가 사닥대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고 또 야곱은 택함을 받았고 에서는 거절당했죠. 언약의 기본 축복은 땅과 자손과 영적 축복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세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운 토라 포션 바에제에 예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신 개인적인 약속 내가 너희를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와의 마지막 때의 사역을 같이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누가복음 1장이죠 31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번 주에는 땡스기빙이요. 이제 몇 주 있으면 온통 온 세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하지만은요, 원래 예수의 초림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을 함께 다스리시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말씀, 살아있는 돌아인 예수와의 그 돌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를 잘 안다는 유대인들은 그 돌아의 주인이신 예수와가 스탬블링 스톤, 스탬블링 블락,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입고 좁은 길이지만 외로운 길이지만 처음 200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정식으로 310년 시작하기 전 1200년 동안 철저하게 토라를 중심으로 예수아를 섬겼던 똑같은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엘리야의 세계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 마지막 때 힘을 입으리 토라 회복의 신앙입니다. 토라 회복의 신앙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토라의 중심 되신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어떻게 토라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을 토라 포션을 통하여 계시를 하셨습니다. 한 곳에 가신 하마컴을 통하여 예수 앞에서 나타나시고 사닥다리 인자의 사닥다리가 예수와의 커넥션을 내고 오셨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한 잠을 자기하여 배교로 삼은 그 돌이 아버지와 아들의 돌이 돼가지고 그 신령한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샘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 생수를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말씀이 되신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예제를 통하여 숨어있는 예수와의 임재를 계시하소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할라카 걸어가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를 향하여 떠났다 이 말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가 되시고 말키체덱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께서 걸어가신 길, 이 히브리 뿌리 토라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오래 걸릴다지라도 야곱이 7년을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며칠같이 여겼더라 하는 똑같은 그 신앙을 본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서 주의 영광을 신부로서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마예제를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르헨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엘레카 미콜레카 이사 야외 파나바엘레카 베야상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Yahweh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Yahweh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Yahweh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할렐루야. 샤바 샬롬.